주경 야동. 자, 안녕하십니까? 자, 여러분들하고 이제 가스 기능사. 그럼 이 종목 빼고 기능사 다음에 조금 높은 게 뭐가 있습니까? 하니까 산업기사다. 산업기사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? 기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스기능사, 가스산업기사, 가스기사. 여기서 경력도 필요하고, 경력도 필요하고, 또 학교를 어디 나왔냐, 뭐 대학 나왔냐, 고등학교 나왔냐, 경력은 몇 년이냐, 과는 무슨 과 나왔냐, 이래가지고 따지는 게 기사. 또 역시 학교도 따지고 경력 따지는데 주로 경력으로 보는 게 산업기사라고 됩니다. 가스기능사는 경력 없어도 됩니다. 아무나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스 쪽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봐도 위험하다 하고 생각을 하죠. 그럼 이 가스기능사는 1년에 몇 명 정도 봅니까? 하니까 한 1800명인가? 1800명? 1800명은 너무, 1800명, 한 2000명 정도 본다. 2000명 정도 본다. 약입니다. 1차 합격률이 몇 프로입니까? 이거는 네이버나 다음, 여러분들은 연습하는 거니까 네이버 다음 하는 데 있죠. 이런 데 들어가서 Qnet 치는 거예요. Qnet. 요 Qnet이라고 하는 거는, Qnet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만든 자격증 관련하는 곳입니다. Qnet 치면은 거기에 종목이 쭉 나오는데 국가고시, 국가자격증. 국가자격증에서 거기서 우리는 가스 안전관리 쪽 찍는 거예요. 안전관리. 거기로 탁 들어가면 이제 가스 기능사가 나옵니다. 그럼 출제 기준 해가지고 여러분들 책 앞에 보는데, 출제 기준 하기 전에 책은 여기 예문사에서 나온 가스 기능사 필기로 나갑니다. 요 순서대로 차곡차곡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자, 이 가스 기능사 탁 쳤더니 1년에 2011년 거의 얼마 보냐 하면, 제가 인원을 지금 봤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. 약 2000명 정도다. 합격률이 몇 프로입니까? 1차 합격률이 20%밖에 안 돼. 20%라는 거는 100으로 곱해서 나온 거니까 100을 나누면 하나, 둘 하니까 0.2죠. 그럼 이거 지어버리면 한 400명씩 붙는 거예요. 400명. 그럼 1차 시험 보면은, 2차 시험은 몇 년간 유효? 2년간 유효합니다. 그럼 2차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? 2차 시험은 거의 합격률이 50% 정도 나와. 그럼 400명인데 우리 2년간 유효하니까 그 전에 봤던 사람도 있겠죠. 그래서 이 400명 중에 2차 합격률이 50%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한 25% 하고 됩니다. 왜? 점 한번 떨어지신 분이 다시 시험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. 그러면 2차는 실무가 있는 사람은 조금만 하면은 쉽게 붙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. 이게 좀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, 실기죠. 실기니까 비용이 좀 비싸요. 뭐 재료비도 들어가고 뭐 그러는데, 이거는 인강으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. 불가능해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강이 됩니까? 저는 가스 쪽에서 업무를 뭐 한 7, 8년 했습니다. 그래서 웬만한 가스는 다 다룰 줄 압니다. 이런 사람들이 강관, 동관 이런 거 연결시켜서 붙이는 거예요. 그럼 2차 실기시험은 그런 사람들은 동영상 봐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 돼요.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, 경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듭니다.
근데 어쨌든 1차 시험이 20%라는 건 상당히 적게 붙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왜 적게 붙습니까? 하니까 일단 기능사 하는 사람들은 일반 하면은 전부 뭐라? 시험 보는 사람은 일반 관연도 문제 암기해서 들어간다. 암기해서 들어가겠다. 뭐 한 4년, 5년치 외우겠습니다.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요즘 문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. 많이 바뀌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옛날 문제들 뭐 외워가지고는 안 되고 또 새로 많이 바꿔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관연도 문제 암기해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냐 하는 거예요. 그럼 기초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봅니다. 그래서 이 가스기능사는 시험 보시는 사람들 자격에 맞춰서 뭐가 없어? 학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초부터 아주 처음 기초부터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가스기능사를 시험 보는데 저는 너무 쉽게 나갑니다. 그럼 혼자 하시는 게 나아요. 너무 쉽다 하는 분은 책, 요 예문사 거 사서 처음부터 자기가 문제 다 풀면